CPB 과정에서 이 매시브 가스 엠볼리즘이 발생을 했을 때이 매시브 가스 엠볼리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머전시 프로토콜을 이 모든 이제 그 관련된 체외순환사, 뭐 서전, 뭐 스크럽 등다이 이것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 매시브 엠볼리즘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리트로이드 퍼퓌전 프로토콜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PB 과정에서 이제 매시브 이제 에어 엠볼리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모든 펌프는 CPB는 무조건 이제 스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SVC밖에 머리에서 드레인되는 쪽은 SVC이기 때문에 이제 SVC 플로우를 리트로그레이드 이용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뭐 뒤에 순서를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SVC가 이제 카발 테입이 조여진 상태에서 이제 RTR 펌프 라인을 SVC 캐놀라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하이퍼 서밍 리트로그레이드 SVC 퍼퓌전을 이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24도시에서 이제 1에서 분당 1에서 1리터 정도 이상의 속도로 이 SVC에 이제 혈액을 주입을 하고 이 에올틱 루트 캐놀라 사이트에서 이제 펌프로 이제 공기와 혈액을 이제 동시에 이쪽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시행을 하고 뭐이 방법은 그 센터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뭐 어센딩 에올타라든가 아니면 토탈아치를 이제 시행을 하고 이제 했던 뭐 다이섹션이나 애니즘 뭐 이런 수술에서 이제 SVC를 통해서 이제 잔류된 뭐 공기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를 합니다. 평소에. 근데 안 하는 병원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이머전시 상황, 이 매시브 에어 엠볼리즘에 관련된 이머지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리트로그레이드 퍼퓌전 프레셔가 이제 30mm 머큐리를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이 어느 정도 압력이 그 시스톨릭 프레셔가 아무리 높아 뭐 많이 높다 하더라도 머리에서는 이제 자동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30mm 머큐리를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이 버테브랄 아테리에서 이제 공기를 역행으로 이제 퍼징할 수 있도록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SVC 퍼퓌전을 하는 동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로티드를 컴프레션을 했다 놨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SVC 퍼퓌전이 되는 동안 퍼퓌전이 캐로티드 컴프레션이 간헐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 공기를 이제 좀더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제 시행을 해야 한다 하고 리트로그레이드 SVC 퍼퓌전을 이제 1, 2분간 이제 유지를 하고 온도를 낮게 해서 이제 1, 2분간 유지를 하게 되고 이 공기가 대동맥으로 이제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 이제 1, 2분간 이제 추가로 이제 지속을 이제 해야 됩니다. 뭐 스플래닝이라든가 레날 또는 이제 피무랄 서큘레이션에 대한 이제 엠볼라이가 이제 의심되는 이제 광범위한 이제 시스테믹 에어 인젝션 이 액시던트에서 리트로그레이드 IBC 퍼퓌전은 헤드 디에어링을 이제 프로시저가 이제 완료된 후에 이제 시행을 이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 다운데 머리가 이쪽에 있고 이제 헤드 다운이 돼서 이제 공기를 빼내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제 클램프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저 하지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다. 그쪽에서도 이제 에어가 있다고 하면 이제 클램프 되고 환자는 이제 헤드업 포지션으로 올려서 이제 에어올틱 루트벤트를 통한 이제 공기 제거를 용이하게 하지만 이제 브레인의 리엠볼라이제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이 되게 되고 이 부가적인 이제 에어를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6에서 10단계 얘기했던 앞에 이제 6에서 10단계를 같이 이제 CPB를 다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시브 에어 엠볼리즘의 이 경우는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절차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도 뭐한 5분 정도는 걸립니다. 다시 연결을 하고 뭐 하는 시간 머리로 피가 안 가는 시간
이런 걸 따지면 최소 5분 이내, 5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걸리는 시간 동안 어떤 문제가 머리 쪽이든 어디든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다행히 뭐 체온을 떨어뜨리는 수술, 많이 떨어뜨리는 수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좀더더 이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좀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 CPB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항상 이제 예방밖에 없습니다. 예방을 한다고 하는 거는 계속 그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할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센서들은 무조건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안 하는 병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는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이뭐 이게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뭐 당연히 더 문제죠. 근데 한번 발생하는 사고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크게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뭐 환자가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방밖에 없는데, 예방은 항상 이제 주의 결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고, 이뭐 하다 보면 이제 주의 결핍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발생을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센서들을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레벨 센서라던가 뭐 버블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알람을 설정을 해놓거나, 아니면 어떤 그 펌프에서 제공하는 이 안전 기능 등을 다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뭐 코스트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펌프가 이제 어떤 레벨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펌프의 속도가 줄거나, 그래서 리저버를 다시 볼륨을 회복시키는 이제 이런 경우에 안전 센서를 이제 모두 이제 사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발생을 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해서 셋업 과정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좀 정신을 차려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